자, 오늘 들어갈 문장 패턴은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완료형. 말이 좀 어려운데요. 형태도 좀 익숙치 않은 형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자, 뭐냐면 바로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투부정사가 happy피와 붙어서 too happy피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일단 이걸, 이 too happy피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바로 이 투부정사 부분이 문장에 있는 동사보다 명백히 더 과거일 때 투부정사 부분을 too happy피로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연계가 되는 게, 왜 하고 많은 표현 중에 happy피를 붙이냐면, happy피의 본질을 좀 떠올려 보세요. happy피는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해가지고 뭐 경험 계속 결과 완료 뭐 이런 용법들도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과거를 나타내는 한 방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문법 개념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모든 것이 사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투 부정사가 문장에 있는 동사보다 명백히 더 과거일 때, 되죠? 명백히 투 한 게 더 과거일 때는 아하, 과거적 느낌을 나타내는 happy피를 붙여서 투 happy피로 표현을 한다. 자, 동명사 ing도 마찬가지입니다. having pp, happy피를 붙여서 happy피, ing에 happy피를 붙여서 having pp, 익숙치 않은 표현일 텐데 마찬가지로 문장에 있는 동사보다 똑같죠? 명백히 ing 한 게 더 과거일 때 having pp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다시 한번, 하고 많은 표현 중에 happy피를 붙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라고요? happy피의 본질이 뭐다? 바로 과거다. 알겠지? 자, 예문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to happy피가 들어가는 경우, 자, 문장을 보면 he seems, 자,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데, 됐죠? 자, 동사가 나왔는데 to have been smart in his youth. 자, 그는 지금 보니까 말이야, 아하, 똑똑했었던 것 같아 in his youth. 그가 어렸을 때. 어떤가요?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건 현재인데 어릴 때 똑똑했던 것, 명백히 더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to be smart라는 표현이 있었겠지만 똑똑했던 게 명백히 더 과거니까 happy피를 붙여서 to have been smart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이걸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문장을 좀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었던 거지 원래는. He seems, 그런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데 he was smart in his youth. 그가 어렸을 때 똑똑했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이렇게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ing 들어간 패턴 볼게요. having pp란 표현, 다시 한번, 동사도 명백히 ing 한 게 더 과거일 때 쓰는 건데, 자, 이번엔 조금 더 응용을 해봤습니다. The doctor, 그 선생님은요, admitted, 자, 의사 선생님이 인정을 했는데 having made a minor mistake, 사소한 실수를 했었던 그것을 인정했답니다. 그러면 실수를 했었던 게 더 과거고, 그 과거 지나고 나서 그래, 내가 전에 사소한 실수 하나 했었어,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인정을 한 것보다 사소한 실수를 했던 게 더 과거니까, 그렇죠? 사소한 실수를 하고 나서 인정을 했을 테니까 having made란 표현을 쓴 거고,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마찬가지로 문장을 한번 변환을 해봤어요. The doctor admitted. 자, 그 의사 선생님은 인정을 했는데, 인정을 한 것도 과거고, 그 다음 he had made a minor mistake. 그가 사소한 실수를 했던 것도 과거지만 뭐가 더 과거냐면, 그렇죠, 사소한 실수를 했었던 게 더 과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원래 동사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 had pp를 써서 이렇게 문장으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되니? 자,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완료형은, 아하, 문장에 있는 동사보다 명백히 더 과거일 때 to의 경우에는, 자, 다시 to의 경우에는 to happy p라는 모양으로 됐죠. 그 다음 ing 경우는 해석을 해봤더니 명백히 더 과거라면 having pp라는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개념이 연결되냐면 바로 happy p의 본질이 과거였다라는 개념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